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한가 캐스팅 함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배트맨은 상한가 캐스팅 시간으로 꾸려질 텐데요. 캐스팅 디렉터로 분하신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캐스팅을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에는 역시 와이드 카드가 공개가 되니까요. 과연 오늘은 어떤 후보생이 와이드 카드를 통해서 데뷔의 문에 한층 더 가까워질지 슈퍼스타의 문에 한층 더 가까워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자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만나봐야겠죠. 자, 디렉터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나눠 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여덟 시의 남자 종자기획의 종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자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모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인터넷 주소가 연결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인터넷 주소 인터넷 링크 클릭하시면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이 연결이 되니까요. 자, 이 방법 통해서 이용준 파트너와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장중에도 함께 상한가 캐스팅 시간 누려보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오늘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으니까 제가. 뭐 요새 시장 좋다 이야기도 이제 지겨운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시장은 무탈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매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중장기 종목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흐름 타셔가지고 보유 종목들 다 수익 익절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미국 원유 선물, 원달러 환율, 미국 지수 다 이게 뭐 이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외부 변수인 금리와 환율 문제만 걸릴 뿐이지 환율만 안정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날개를 달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소외 걸음처럼 가능이 가장 좋은 거고요. 급등한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1% 또는 0.5%씩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지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세 종목 나왔는데요. 우선주를 빼고 세 종목인데 세 종목 중에 세, 오늘은 세 종목 다 의미가 있는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세 종목 우리가 이제 상한가 캐스팅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다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지금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T 큐브라는 종목. 상한가를 나왔습니다. SQB는 제약 바이오 주인데요. 재료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가 제약 바이오 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검증된 아웃풋들이 나온다면 제약 바이오는 상한가를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SQB가 6월에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후에 이제 11월 지금 8월이니까 11월에 SITC 미국 면역 항암학회에서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어, 제약바이오 LO라고 하거든요. 라이센싱 아웃인데, 이거 기술 수출료 합니다. LO 하고요. 신규 이민 체크포인트에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선정했다. 또는 LO가 됐다. 이럴 때도 상한가를 가긴 하지만, 가능성으로 제약바이 움직이기 때문에, ST큐브 이런 가능성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우선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좋은 흐름 나온다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KF, KPF입니다. KPF로 여러분 석탄주로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의 상승은 석탄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부품 공급 가능성하고요.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주로 간게 아니기 때문에 GS글로벌은 따라가는 척했지만 가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KPF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초박형 베어링하고요. 초정밀 감속기, 로봇의 필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자회사인 SB비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곧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재로 KPF, KPF는 상한가를 갔고요이 회사가 초박형 베어링을 국산에 성공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진짜 상한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과자에 대한 부분인데 크라운제가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시끌시끌하죠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뭐, 뭐 분쟁 이런 게 시끌시끌한데. 드디어 오늘 미국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품목을 대만의 수출품을 금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바로 9시 반에 들어갔는데 국내 과자 주가. 크라운제가 혜트제가 크라운제가 우까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게이 상한가가 단벌적으로 끝날 것인지 앞으로 사료 주차는 지속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대만 과자가 중국의 수출이 금지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과자가 중국에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께 간단한 질문하면 혹시 과자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 좋아죠. 하 어떤 과자를 좋아하십니까? 뭐꼭크라운제과 과자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죠 <laughs> 우리나라 과자를 좋아하시는지 네 근데 이왕크라운제가 네, 이야기가 나, 나왔으니까 네, 네, 네. 저코하임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 초코하임 맛있죠. 쿠쿠다스 정말 좋아합니다 맛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혹시 외국 과자도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과자 혹시 드셔본 적 있습니까 어~ 일본 과자는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네. 뭐 대만이나 중국 과자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본 과자가 조금 더 익숙한 것 같네요 맛은 어떻습니까 일본 과자 우리나라 절대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 과자의 맛과 그런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대만이. 과자 수출이 금지된다면 중국은 아무래도, 어, 그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과자의 수출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운제가 앞으로 흐름을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발적인 상한가로간건 아니고 차트 한번 볼까요? 크라운제가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왜 크라운제가를 좀더 좋게 보냐면, 어, 분봉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9시 급등은 바로 나왔고요. 9시 37분에 상한가를 한번 찍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내일도 상한가를 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상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고 상한가를 굳혀 버렸기 때문에 크라운제과, 그다음에 뭐 혜태제과, 크라운제과, 우, 관련 주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한 한, 하나 묶어 가지고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오늘 배트맨 사각 캐스팅 중에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라운 제가 과자 주 한번. 안심 종에 넣으시고 급등이 나오는지 또 급등이 나오면 언제 공략하는지를 애매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신 있으신 분은 혼자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저는 내일부터 과자 관련 종목들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상한가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어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 마이미에 내일장 이용준 디렉터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내일 제약 바이오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바로 오늘 S T 큐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목해야 할 상한가 종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라는 커다란 자존심에 좀 금이 가는 모양새예요. 따라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과자주들이 오히려 반대로 수혜를 받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크라운제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더불어서 삼성전자양 부품 공급 가능성, 그리고 자회사 상장 기대감에 KPF도 상한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와이드카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와이드카드로 자이 S&D, 그리고 일성건설 두 종목 공개를 해주셨었잖아요. 자, 두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보고 네. 싶어요. 자이 S&D 일성건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 네. 또더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종목들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 다잘 갑니다. 하지만 자이 s d 하고요 일선 건설이 중소형 건설주이고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도 있고 (8월 10일) 이내에는 25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이 S&D 일선건설 제가 말하고 그 다음날부터 1% 또는 2%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나리오 일정 매매를 할 때는 8월 10일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8월 7일, 8일 정도에서 급등이 나오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이상의 큰 상승을 보고 있는데 자이 S&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이 S&D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5일선 아래에서 차트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밀리면 11선까지는 7,500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5일선 아래에서 연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힘이 좋다는 거거든요. 밀리면 여기까지 7,000원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자이 S&D 정고점인 9,000원 부근을 뚫은다면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다 말았다, 들어왔다 말았다 하는 거는 물량 테스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이 S&D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일선건설입니다. 일선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저 지우고 보면. 일선건설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고가 대비해서 2.55% 상승이 나왔습니다. 양봉도지인데, 어, 저는 일선 건설이 대장으로 치고 나간다면 자이 S&D보다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상으로 보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라간다고 한, 한다면, 뭐 목표가를 지금 제시하면 4,300원 부분까지 1차 저항이 있고요. 2차는 5,500원까지도 크게 볼수 볼 있는 건데, 뭐, 상한가한 방이면 사실 갈수 있는 목표가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재료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이 S&D, 일성건설, 앞으로 조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맥점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관련 재료, 뉴스, 맥점들 공유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매매는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야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희 노란톡방은 매일 수익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승, 승패를 떠나서 매일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오전에 한일 단조에서 3% 넘는 수익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종가 배팅으로 어제 말씀드린 매출, 매출 1조 클럽에 예상되는 TYM을 종가 배팅했습니다. 내일 흐름 한번 보십시오. 오르면 이용준을 외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수익 나는 노란톡방이 있다고, 어,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운영하는 노란 독방은 매일 수익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거고요. 매수는 재료에 하고 매도는 차트에 한다. 이말 기억하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도 매일 수익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재료를 제로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법은 제가 8월 2 0일날 여의도 강연을 할 텐데요. 그때 무료로 여러분께 다 오픈하겠습니다. 약속드린 건잘다 지키는 전문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시장을 가장 잘 보는 8시 남자 이용준이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도 와이드 카드로 한 종목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도 어, 지, 어, 즐겁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시간에 와이드카드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두 종목, 자이 S&D 그리고 일성건설. 두 종목 모두 방송 이후에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유소 개인의 선택 방송을 할 때도 아, 이용준 파트너께서 좋다고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 담아서 나쁠 게 없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용준 파트너가 이렇게 방송에서 늘해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매수는 재료에 매도는 차트에라는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만 혹시나 이게 이 원칙을 잡고서도 대응이 좀 어렵 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3대 기획사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라는 이 3대 기획사가 어떤 어, 종목들을 팍팍 밀어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어제는 좀 재료의 무게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어, 종목을 캐스팅하는 네. 기준을 두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그, 사실은 매일매일 그 기준이 바뀌면. 네. 제 승률도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은 기준은 똑같습니다. 사실 재료를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보고, 세 번째는 수급을 보고, 네 번째는 호가창을 봅니다. 제가 기준이 항상 똑같고, 어,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똑같기 때문에 매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앵커님 물어보셨지만, 첫 번째는 재료, 어, 두 번째는 차트, 세 번째는 수급, 네 번째는 호가, 이렇게 보는데, 이미 마음, 뭐,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삼을 때, 어느 날은 ABC, 어느 날은 BCD, 어떤 날은 CFD,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본인의 기준은 명확하고 단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재료를 다시 한번더 깊게 보겠습니다. 네. 네, 늘. 제... 후보군들을 캐스팅하는 기준은 늘 동일하다. 하지만 그 비중을 오늘은 재료에 또 역시나 무게를 둬서 캐스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위권 후보들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는 대한재당, 그리고 기관 기획사에서는 네이버,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카카오게임즈라는 후보생을 팍팍 밀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 어떻게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문, 먼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대한제당은 1.98% 상승이 나왔고요, 3,095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기획사 의 네이버 오늘 3.86% 상승이 나왔고 26만 9천 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카카오게임즈 13.98% 상승이 나왔고 57,9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재당 같은 경우는 주요 포지션이 뭐 설탕이라던가 사료 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포지션은 포털 인터넷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포지션은 게임이죠. 자, 이세 개의 후보생들 중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하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오늘 캐스팅할 종목은 외국인 기획사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의 카카오 게임즈. 네. 어제 카카오를 마침 다뤘는데 아,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제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근데 네. 오늘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봤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는 계열사, 자회사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완전 별도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거든요. 먼저 대한제당 어,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인데 카카오 게임즈 먼저 설명을 딥하게 해드리고요. 대한제당 네이버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모바일 메신저죠. 우리가 다 쓰고 있는 카카오톡하고요. 포털 다음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바일 게임하고 PC. 게임을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게임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대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코스피 코스닥 우량주인데 첫 번째로는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왔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016년 창립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러분 대형주들 제가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이익의 최대치, 어닝서프라이즈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이분 영업이익이 810억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900%가 뛰었다고 합니다. 9배죠, 9배가 뛰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 중 오늘 상승률만 13%입니다. 굉장히 큰 종목인데 그리고 하나 더 잠재된 이슈가 있는데요. 그, 우마,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 게임 매출이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다 합니다. 아, 저 그림 나오네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고 싶어. 달리기 하는 게임인데, 미소녀들이 달리기 한 게임인데, 이 실적이 전분기보다 약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3%가 올랐고요. 매출이 무려 2131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2분기 실적에는 이거 작게 포함이 됐고, 실질적으로 매출에는 3분기 부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카카오 게임즈 호실적 플러스. 어... 우마 모습에 매출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3분기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계획사의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에 근간을 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다, 당연히 우수하고요. 게임즈들의 특성상 보면 유보율이 굉장히 큽니다. 27,000%이기 때문에 뭐 회사 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차트 한번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 차트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주 굉장히 많이 빠졌죠. 보시면 상승했던 폭이 카카오가 빠지면서 사실 카카오 결사들이 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어제 제가 카카오 회사 앞으로 힘들 것이다. 22선께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카카오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회사들 계속적으로 상장시키고 상장하면 스톡 옵션으로 또 대주, 그 관계자들 돈 벌고 또, 골목상권 침해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팽, 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나.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완전 다른 회사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카카오 게임즈만 정리해 드리면 올해 영업이익 예측지가 전년 대비 서 3배에 가까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 우마 우마 모스베가 매출 성과가 3분기 그니까 다음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만약에 눌린다면 아니면 그대로 올라간다면 그래도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카카오 게임즈를 캐스팅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 개인 기획사에서 카카오 후보생 매수를 한걸 보고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게임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또그 전작 오딘이라는 게임이 또 엄청난 흥행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워낙에 이 캐스팅 디렉터님의 네.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선택을 받지 못한 이 후보생들 네. 이야기도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사실 카카오랑 네, 또 맞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네, 관련이 있잖아요. 네. 자, 네이버가 지금 26만 9천 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5일에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더 들고 가셔야 될까요? 어떡 할까요? 그 차트만 봤을 때는 네이버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양봉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시적 카카오 게임도 시적이 좋게 나왔고 네이버도 시적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시적은 나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어, 증권사에서는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자 기사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성장률은 물론 이제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둔화되고 있지만, 어, 매년 20% 전후의 성장은 유지가 된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의 기본 성장세인 20%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해외 앱툰, 국내 커머스, 핀테크들도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은 저는 안 보지만 굉장히 고성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차트 좀 보면 차트 지금 나와 있죠. 네이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46만원 했던 주가가 21만원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요. 어, 보시면, 원바닥, 투바닥을 다지고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만약 실적이, 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일날잘 나온다면 저는 28만 5천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제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어, 증권사 애널들은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재무제표도 훌륭하고요. 카카오도 지금, 어, 카카오 게임즈도 잘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흐름 좋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네이버냐, 카카오 게임즈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제가 어, 그, 캐스팅했던 카카오 게임즈를 보는 거고요. 네이버는, 어, 그래도 네이버 강성 주주들이 계시니까 나쁘지 않고 꼭 5일 날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어, 저희 시청자님께서 네. 대한재당이 참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재료가 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재료의 크기는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료를 봤을 때 크기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 재료의 가장 큰 수혜를 정목을 찾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등주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아.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받았죠. 상한가. 대한제당 지금 종가 부분은 1.98%거든요. 네. 같은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제당 저는 내일 상승보다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 볼게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식품, 사료, 축산을 하는 회사이고요. 오늘 중국이 대만을 경제적 보복한다. 중국이 다섯 개 항목 정도 지금 보복을 할 건데, 첫 번째는 해산물, 두 번째는 꿀, 세 번째는 천연 모래, 네 번째는 과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과자라는 특정화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제가 상한가를 갔는데, 대한제당은 사실 약간 모호합니다. 식품. 식품은 과자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쌀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제당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제당은 내일 상승보다 하락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에서 아예 저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하실 것 같은데 상처가 될수 있지만 저는 팩트를 전달해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역시 캐스팅에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의 아쉬운 점을 피드백을 또 해주신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어떤 후보생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위권 후보생들의 모습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개인 기획사에서는 SDN, 기관 기획사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후보생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 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개인 기획사의 SDN은 2.75% 하락이 나와서 3 0 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95% 상승해서 2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인기획사의 두산 에너빌리티 1.36% 상승이 나왔고, 18,700원의 종가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SDM 같은 경우는 뭐 포지션이 태양광 그리고 뭐 조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어 후보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넷, 인터내셔널의 주요 포지션 국제 무역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부터 뭐 철강 금속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요 포지션 플랜트 에너지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세 후보생들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하시겠어요. 오늘은 저는 이 중에 SDN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SDN 하락이 나왔는데도 캐스팅을 해주셨네요. 내일 상승 나올 거니까. 아, 네, 당장 갈수 있는 역시 네. 그런 종목을 봐주고 계십니다. 네, 어, 설명을 지금 좀 드리면, 네, 어, SDN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 주고요.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사실 라운지가 며칠 되긴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다시피 재료의 영속성을 항상 기억하셔라. 재료가 단발 단발적인 이슈인지 앞으로 더 커질 이슈인지 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SDN의 태양광 관련 재료는 영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8월 1일 날 미국 기후 대응법 합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 481조 원이고요. 이 책정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크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어제 하나솔루션 실적 어, 발표한 거 보니까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찍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게 아니라 SDN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SDN 캐스팅한 이유는 하락이 나왔지만, 하락이 나온다고 무서워할 수 있는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락이 나왔고, 아직 11, 5일 선 위인 3천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만약 더 밀린다면 2,8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3천원 눌림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2,800원 놀림 구간이니까 놀림 구간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호가창을 보고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지금은 장이 끝났기 때문에 호가창을 이제 못 보기 때문에 만약 호가창 보고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뉴스하고 재료하고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S D N 내일. 갈수 있다. 내일 못 가면 모레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봉은 무서워할 음봉이 아닌 거래량 거래량이 없는 음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DN 캐스팅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인 기획사 후보생들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일부 종목은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아쉬웠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S D N 후보생에게 투자를 한 우리 개인 기획사는 선택을 참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의 음봉은 무서워할 음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개인 기획사에 S D N이 캐스팅하셨고 자, 기관 기획사와 외국인 기획사의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차트도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애물대가 아. 많고 저항이 많고요. 기, 네. 어, 재료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에서는 약간 중장기로 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우선 저는 이건 패스할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중공업이고, 왜 에너빌리티라고 사명을 바꿨냐면, 에너지 앤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즉, 에너지의 영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원전에 몰빵하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도 흐름 괜찮아 보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입니다. 어,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크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보십시오. 하락을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이제 막 21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아름다운 횡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일주일이 될수 있고, 이주일도 될수 있는데, 횡보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캐스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기사가 좋은 게 나왔죠. 사우디 담수화 플랜트 건설 8,400억 규모를 따냈다. 이게 매출액 대비 7%나 됩니다. 이 대기업의 7%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거 호재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내일은 횡보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강성 주주분들은 좀더 홀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신규매수를 하실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SDN이 눌릴 때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보수는게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의 슈퍼스타가 될 후보생을 캐스팅한다는 입장에서 기관 기획사와 외국인 기획사에서 투자한 후보생들은 그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개인 기획사에서 투자를 했던 SDN이 당장의 슈퍼스타가 될 제목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SDN 지금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는요. 방송 초반에 안내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방송이 끝난 뒤에도 내일 장중에도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상한가 캐스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까지 차근차근 만나봤는데요. 오늘 1위권 후보생들 어떤 후보생들이 차지를 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3대 기획사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네요. 개인 기획사는 금양, 기관 기획사는 SMCNC,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현대미포조선 담아냈습니다. 자, 이세 종목 오늘 흐름 보면 자, 금양은 오늘 13.39% 하락이 나왔고 7 8 9 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2차 전지고요. 기관 기획사에서는 SMCNC 매수를 했고 8.01%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3,910원입니다. 외국인 기획사에서 매수한 현대 미포 조선 후보생은요 오늘 3.5% 상승이 나와줬고 10만 2천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이름 그대로 조선입니다. 자 이렇게 세개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하시고 싶어요? 3초 후에 공개합니다라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카운트다운 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시작. <laughs> 자 3, 2 금양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금양을 캐스팅해 주셨군요. 자, 오늘 그런데 꽤나 큰 하락이 나왔어요. 아. 똑같습니다. 사실 s P n 도 네. 하락이 나왔고, 금양도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하락을 보실 때, 하락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종목이 있고, 하락을 했을 때 눌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근간 첫 번째는 재료가 살아있으면 하락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두 번째는 거래량 없는 하락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이 힘을 모아서 크게 치는 펀치는 무서워할 수 있지만 어, 힘을 빼고 가볍게 치는 펀치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은 거래량이고 펀치는 어, 일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것 같은데 금양은 제가 차트 보면서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어,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금양은. <laughs> 7월 26일 날좀 됐습니다. 어, 일주일 전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삼성 SDI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어서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를 개발했다. 이게 중소기업일 텐데, 대기업 다음에 세 번째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게 앞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면 금양은 완전 다른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소재라인을 확충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는 1억 셀 규모의 설비를 가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2 2전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양은 발전하는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또 공식까지 다 봐왔거든요. 우선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금양이 어, 추가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 상장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제가 금양을 캐스팅했다고 해서 4시 초과에 몰빵 치시면 큰일 납니다. 금양이 8월 상장일이 8월 5일 날, 김영식 보통주 33만주 하고요, 김영식 보통주 93만주를 추가 상장합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으시면, 8월 5일이 지난 8월 6일날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저것 일정이 궁금하시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8월 6일날 금양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은 공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트만 보면 차트쟁이가 아니라는 걸 루차 말씀드렸고 제가 재료를 보는 재료쟁이이고 공시를 보는 공시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차트 보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하락에 은봉이 크게 두개 나왔다고 하고 어, 앵커님도 13%나 빠졌기 때문에 아 엄청 큰 하락이다 걱정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 하단에 보면 없는 하락이고요.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죠. 추가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금양 2 0선 6,500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딱 봤고요, 이렇게 땅 쳐버리면 그때는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양은 추가 상장 이슈가 있는 8월 5일까지는 관망하시고 8월 6일날 이후에 공략하시면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노란 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주 편하게 쉽게 액시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오늘 꽤나 큰 하락이 나왔지만 재료가 연속성이 있고 또그 재료의 크기 역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금양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 공시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가 지나고 8월 6일 이후에 함께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금양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기획사,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에서 제시를 했던 후보생, SMCNC와 현대미포조선도 어 선택을 굉장히 받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 SMCNC는 버리고요. 아. 현대 미포조선 취하겠습니다. 아, 네. 이유가 네. 뭔가요? SMCNC는 재료가 너무 오래되고, 화병 이슈는 음.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분다 아시겠지만, 회사들 정해져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 하이브, CJ, ENM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야기만 나오지 결과가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s m c c 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앞으로 가이 있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배트맨 첫날 원픽이었던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어제도 동성화인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또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주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한테. 현대미포조선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조선? 네. 현대미포조선 지금 한그 천장을 뚫을 것처럼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조선주의 빅사이클이 돌아와 있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어, 정확히 말하면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 509억으로 흑자전환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주주들은 보통 내년에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이 흑자전환을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오른 건 당연한 건데, 왜 오늘 캐스팅하지 않았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 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팅을 하지 않은 거지 조선주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 어떤 거라도 한종목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현대인보조선 좋다 하지만 캐스팅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1위권 후보생들 중에서 어, 이 후보생들은 아쉽다 하는 종목으로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첫날 삼성중공업 그리고 동성화인텍에 이어서 조선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5거래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뭐 52주 신고가도 기록하면서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는 만큼 어, 최종적으로 캐스팅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SMCNC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재료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력을 닦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각 순위권별로 어떤 어, 후보생들이 가장 좋은 모습인지 캐스팅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카카오 게임즈, 2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SDN, 1위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금양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세 후보생 중에서 종자 기획에서 바로 데려와서 데뷔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결정을 이미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주변에 주식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가장 큰 관심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네, 3위권에. 네, 카카오게임즈가 3위권이긴 하지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고, 금액을 5억에서 10억, 또 50억 정도 하시는 큰 손들은 작은 종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뿐만 아니라 제가 투자 자문사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는데 카카오 게임즈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의 어, 오딘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신작 게임이라든지 3분기부터 실적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실적 확인해 가면서 정말 궁금해 하신 분들은 게임을 직접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바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같은데 핵심은 분할로 접근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여러분께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다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제 배트맨의 어, 원픽으로 뽑는 종목은 카카오 게임입니다. 삼성중공업 TYM 오늘은 카카오 게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그리고 어제는 TYM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의 최후보생은 카카오게임즈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일 것 같고, 또 우마무스메라는 이 게임의 흥행이 굉장했던 만큼, 또이 게임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카카오게임즈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확인하면서 눌릴 때마다 담는 방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유효할 것 같다, 좋은 수익 안겨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종자 기획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최애 후보생들 세 종목 그리고 앞으로 또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가 팍팍 밀어주고 싶은 슈퍼스타가 될 끼가 다분한 와이드 카드 종목들이 함께 있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를 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잠시 후에 화면 보시고 만나 보시죠. 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어떤 종목인지 카운트다운 이후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디렉터님 함께 하실까요? 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둘 하나. 하나. 자, 와일드카드 가온칩스 가지고 오셨네요. 네, 가온칩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온칩스 제가 8월에 세 번째 어그 캐스팅 할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가온칩스는 사실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면 좋은데 재료가 굉장히 짱짱합니다. 하지만 최근 왜 이유는 전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가온칩스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6월 30일 날 제가 두달 전에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가온칩스가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요. 상승이 나오고 이 재료가 지속해야 되는데 한번 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2022년 7월 19일 날 지난 달이죠. 가온칩스 미국 68조 반도체 지원법 통과 소 소식, 입박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와 ARM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를가 상한가도 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차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가원칩스는 신규 상장주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구간에서 아마 3만 원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했고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만 2천 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하락폭으로 30%를 줬는데 다행스러운 게 역시 좋은 종목이라서 그런지 연일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고 정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온 집수는 정고를 돌파하게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시나리오인데요. 8월 2일 날이죠. 오늘 기사를 봤던 어제 기사를 봤더니 광복절 특별 사면 소식이 있는데 그 사면 대상자 중에 이명박, 이재용도 사면이 유력하다 특히 이재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면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용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반도체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이제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우수하고요. 유보율도300% 넘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에 세 번째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갖고 온 이유도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정리해 드리면, 좋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국이 굉장히 컸던 가온칩스가 드디어 조금씩이긴 하지만 반등을 주고 있고요.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하고 재료는 제가 있는 노란 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함께 보면 여러분 수익내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입증해 드릴 테니까 가온칩스 메모하시고 앞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이드카드 후보생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은 가온칩스였는데요. 자, 가온칩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온칩스 재료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또새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가 어떤 인물들이 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성사가 될 경우에는 가온칩스 주가에도 훈풍이 불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도 함께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와이드 카드 가온칩스 가지고 와 주셨고요. 자, 지금 어 사실 이전 와이드 카드인 뭐 JSD 일성건설 그리고 어 이전에 최애픽으로 저희 리스트에서 꼽아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TYM, 오늘의 카카오게임즈까지. 네. 네. 자, 이 종목들을 하나의 K팝 그룹으로 아. 구성을 해 본다면 메인 보컬은 누가 될수 있을까요? 우선 어, 신입은 가온칩스니까. 네. 어,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센터는 카카오게임즈가 가야 될것 같고요. 아. 등치가 좀 있으니까. 네. 신동 같은 느낌? 오, 슈퍼주니어의 신동인가요? 좀 너무 올드한가요? 아, 아니요, 저제 세대는 맞습니다. 아, 네. 슈퍼주니어 신동을 센터로 잡고 신동 그거 네. 안정적인 게 같고요. 오른쪽은 삼성중공업 닫고그 왼편은. 어, TYM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매출이 1조 원 예상되고요. 이제 사이드로는 가온칩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총이 자꾸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들을 이렇게 센터로 다섯, 여섯 명을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대박나는 그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종목들 간과하지 마시고 급등이 나오면 어, 아, 이용주는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구성이면 거의 이번 달 포트는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슈퍼주니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또 괜히 궁금해지는데, 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최애 아이돌은 또 누구였는지. 아, 갑자기 물어보니까 <laughs> 음, 요새 카리나. 오, 에스파. 병, 에스파 카리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병마다. 아, 심장이 뛰어서 TV 채널 돌리곤합니다 아, 네.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숨은 최애는 카리나였다. 네,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내일장 전략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내일장 전략은 사실은 저는 가온칩스 장 초반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성건설하고 자이S&D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와이드 카드를 드렸을 때는 저는 사실은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그다음 날, 그다다다음 날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종목에 대한 그, 손절이나, 본청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드 카드 드렸던 세 종목 있잖아요. 이거를 꼭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은, 어 제가 아이다시피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수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매수 된다 하더라도, 매도 타점 잡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어 이것도 정리해가지고요. 여러분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세 종목. 가온 칩스, 어 하고, 제가 이제 일성 건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JISND.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YM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개의 종목 정도,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하나의 K-팝 그룹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로 종자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포트 구성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센터의 카카오게임즈 도보시고요 우 삼성중공업 좌 t y m 가져가 보시고 막내지만 힘을 내줄 수 있는 가온칩스와 자이 SND 그리고 일성건설까지 가져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핫한 K-팝 그룹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 님의 활약으로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프로그램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와 함께 내일 장중에도 상한가 갈수 있는 끼가 다분한 종목들 함께 내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 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참여링크 안내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나만의 정말 잘 가는 포트폴리오 만의 K팝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